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EX 레볼루션 V2 빠밤 빠밤 엄청 크죠? 진짜 대표 조이스틱인데 저희 오늘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어요. 이게 저희 다른 전원 연결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꽂으면은 바로 이제 플레이가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야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게 또 이 스틱은 격투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또 사장님이 또 철권도 사주셨는데 이걸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럼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 연결이 이렇게 꽂으면 돼요.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아, 진짜? 그러고 나서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지포스 나우로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네, 지포스 나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똥폰이나 똥컴, 똥노트북에서도 인터넷에서 위에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이제 와이파이만 빠방하면 가져오는 시스템이어서 왜 신기하다 근데. 네. 진짜 신기하다.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되지 근데? 바로 시작이 됐네요. 오, 괜찮다. 이 스마트폰 화면이 작은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벌서스 모드. 오, 승진! 그러면은 저 이거 이기면은 대표 유튜버 되는 거예요? 네? 하세요. 뷰티 유튜버 하고 싶은데? 어, 뭐야? 오, 되게 잘 되네. 아니 근데 저 궁극기 쓰는 걸 몰라요. 아까 카즈야 캐릭터는 처음 해보세요? 아니요. 저는 원래 아무거나 누르는 스타일이라. 나도 해볼래. 뭔가 오우씨. 그치, 그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느낌 나지. 스마트폰이 이게 된다니. 진짜 이것까지 될 줄 몰랐어. 뭔지 모르겠지만 스킬을 이렇게 거의 아인슈타인급 발명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거 영상 보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꽤 있었을 거야. 오, 이런 방법이. 아, 이거 진짜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철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PC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걸로. 이거를 PC에다 USB를 꽂아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한판 해보실래요? 재밌어 보이죠? 쪼렙인데 괜찮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오락실 그 키 두드리는 맛이 있어가지고 좋네. 소리 들리시나요? 오씨. 꿈땡이다. 봤어? 어, 못 봤어. 아씨. 그 저희 과장님 한 분 중에 이거 네. 엄청 잘하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장효근 과장님? 네. 저번에 엄청 신나게 하시더라고. 내가 주인 거지? 오, 죽였네. 이렇게 오늘은 EX 레볼루션 V2 스틱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게임을 하는 방법, 스팀 게임과 지포스 나우를 이용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거 지포스 나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틱의 향수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EX 레볼루션 V2로 철권 한번 해보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